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사방반지, 빈나이 반지라고도 하는 윗면이 사각형인 반지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포인트는 규모감이 있으면서 옆라인은 조금 살짝 얄쌍하게 꼭 인다이라는 뜻이 어원이 불분명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고수에게 배운 노하우 그대로 알려드리는데 거의 정석에 가까운 비율이고요. 사이즈 호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반지 안지름에 상관없이 윗면 사각형이 1cm 정도가 보통에 가까운 규격이고요. 다양한 디자인의 모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할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작업 단계 자체는 고마루보다 할게 많아서 어렵지만은 형태를 맞춰 나가는 게 조금 고마루보다는 쉬워요. 단계 자체가 많을 뿐. 쭉 뭐가 많죠? 대충 흐름만 한번 볼게요. 위에 사각형 떠 있고, 원몇개 있고, 이 원을 조금 올려준 형태가 여기예요. 여기 맞춰가지고 옆선을 좀 그려주고, 트림을 하는 형태가 이거예요. 트림하고 결합까지 한 상태에 얘를 재생성하고 모양을 살짝 얄쌍하게 좀 라인을 더 맞춰준 형태가 이거고, 다음 얘한테 이 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옆선을 그어준 거예요. 이거 한번 방법 먼저 볼게요. 뷰가 서로 다른 형태가 필요하고요. 이거 프론트 뷰에서 그린 거고, 얘는 라이트 뷰에서 그린 거예요. 프론트에서 그린 선이랑 라이트에서 그린 선, 얘 둘은 높이가 같아야 돼요. 키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만큼의 커브를 입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거는 라이트에서 그린 거고, 요거 프론트에서 그린 거. 요거 열었고요. 요거 이뷰 클릭하고요. 요거 선택하면은 딱 일치하는 선에서 입체 커브가 나와요. 이뷰 요거랑 요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다음에 일단 이거는 일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여기 이쪽 라인은 적당하게 근처점 잡아주고 미러시킨 거예요. 얘랑 얘랑 미러시킨 거고, 얘랑 얘랑 미러한 다음에, 이거 두개 만들어준 다음에 또 미러한 게 이거 두 개죠.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밑으로 얄쌍해야 예뻐요. 그리고 개체 교차라고 해서 앞에 저거 고마루 반지 그렸던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쪽 단면 그리기가 중요한데 예쁘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표시점이 필요해서 얘를 확장시켜서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은 클릭하고 빈 공간 클릭 Shift 내 원하는 방향 맞춰준 다음에 얘네들을 딱 선택을 해서 개체 교차라고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누르는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교차하는 지점에 다 점을 잡아주고 다음 홀을 이용해서 단면을 그려준 상태예요. 다음에 필요 없는 거싹 지운 상태가 이건데 일부러 표시를 좀 했어요. 얘를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개. 분할을 해줘야 돼서, 분할됐다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 선까지 그리고 나면은, 얘랑 얘랑 레일 잡고, 요거 단면에서 2레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해볼게요.
직사각형 두 번째 거 선택. 탑뷰에서 0 엔터, 10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우고 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12.5 엔터. 이러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차 교차 4.5mm예요. 자, 요거는 원 선택하고 0 엔터하고 지름 16 넣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거. 요거는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 이거 선택, 간격 띄우기 선택하고 거리 클릭 0.5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바퀴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나와요. 다음 얘는 이거 지우고 올게요. 이거 선택하고 커브 간격 띄우기 클릭, 거리 클릭, 3 엔터, 빈 공간 클릭, 3mm 해줬고요. 1.5 클릭하고 1.5 엔터. 다음 좌측에 폴리라인 열고 첫 번째 선 중간점을 켤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점만 우클릭. 다음에 근처점 켜주고요. 위에 중간점이 잡힐 거예요. 클릭하고요. 근처점을 적당히 살짝 겹치게 해주세요. 클릭. 요렇게. 키워서 봤을 때 쌍꺼풀 테이프만큼 겹치게. 그리고 얘를 미러를 시킵니다. 미러 클릭. 근처점, 근처점. 수직선은 미리 그어 놓는 게 좋아요. 가운데에서 오는 세 번째 선. 0 엔터, 시프트 잡으면 이렇게 클릭까지 십자선을 다 해주셔야 좋아요. 트림을 할게요. 트림 선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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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엔터. 지워져야 될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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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태가 나와야 되고 엔터. 그리고 요거 선택해주고요. 시프트 잡으면은 다중 선택이 돼요. 시프트를 떼고 결합. 다음에 재생성. 같은 수를 넣어요. 같은 수 확인. 그리고 제어점을 켭니다. 이쪽 라인이 손안 봐도 예쁠 정도로 맞으면은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얼추 뭔가 좀 애매하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요, 크기 조정 열고 원디로 예를 들어서 원디 선택하고 좀더 뚱뚱했으면 좋겠으면은 선택하고 엔터, 근처점 선택하고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뭐 밖으로라든지 안으로라든지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 형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아까는 한번 손에 봐줬었는데 지금은 이대로도 괜찮네요. 요거 치워놓고 이 다음에 라이트 뷰랑 프론트 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좌측에 점 선택, 4분점을 켜요. 4분점 클릭, 4분점 클릭, 엔터, 4분점, 4분점 클릭해놔요. 그리고 여기도 클릭. 중간에 시작하는 선. 점에다가 우클릭. 위에 점이에요. 클릭하고 오엔터. 시프트 잡고 클릭. 그럼 얘가 위에랑 같이 길이가 10mm 나와요.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점이에요. 가운데 점.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2.5. 엔터. 잠시만. 2.5. 엔터. 시프트 잡고 클릭. 엔터. 밑에 점을 클릭하고요. 예를 들어서 2엔터. 시프트 잡고 클릭. 여기 밑에를 도구선 선택해서 클릭하고 끝점 켜고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 거라서요. 그래요. 엔터. 다음에 호. 두 번째 호를 열어주고요. 끝점 클릭, 끝점 클릭.
적당하게 클릭, 엔터. 위에는 끝점 클릭. 이상하게 와줘요. 여기 이상하게 붙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구성 평면의 투영이에요. 클릭하고요. 라이트 불 켜진 상태로, 예, 클릭. 그러면 펴져요. 제어점을 켜고요. 요거 약간 올려주고, 요것도 제어점을 켜요. 약간 올려주고, ESC 제어점 꺼요. 그리고 요거 두개다 선택하고요. 미러 시켜요. 0 엔터, 시프트, 클릭.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요거. 리뷰. 요거 선택, 요거 선택. 됐죠? 요거 선택하고, 옆에도 한번더 선택해 줘요. 요거. 엔터. 요거죠? 선택하고, 요거. 요거. 엔터하고, 요거랑 요거. 요렇게 되게끔. 입체로 된 애를 미러시키면 되지 않나요? 응, 안 돼요. 간혹 이게 입체로 되면서 이쪽에 일치하게 되고 이 라인을 밀어시켰을 때 이쪽 끝이 안 맞을 때가 간혹 있어요. 미묘하게 그 얘를 밀어시켰을 때이 좌우가 이 상태로 살짝 뭐 정대칭이 안 맞을 수 있어가지고 얘를 밀어시키면은 얘랑 얘랑 끝에서 안 맞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걸로 볼게요. 필요 없는 부분 다 삭제한 부분이고, 꼭 있어야 돼, 이만큼. 이 상태에서 얘를 돌출. 방향이 안 맞으면 방향을 클릭하고요. 빈 공간 클릭, 시프트 잡고 클릭.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클릭하고. 얘네 다 선택하고, 좌측에 요거, 커브 투영 열어주면요. 개체 교차 클릭. 교차하는 지점마다 점이 다 입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 지금, 좌측에 코 열고, 두 번째 코. 점만 켜요, 점만. 점에다가 우클릭하고,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엔터. 그리고 수직점을 켜요. 여기, 여기, 수직점 클릭. 엔터. 여기, 여기, 수직점 클릭. 엔터. 위치 잘 봐야 돼요. 점, 점, 점. 엔터. 점. 이쪽에, 수직점. 수직점. 아까 얘를 밀어시켜서 제가 까먹어 나가지고 이 형태로 나오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된 다음에 이 부분 분할을 해줘요. 얘를 선택하고 분할 선택, 요거 선택, 요거 엔터 해준 건데 아얘 설명 안 했네. 이거 아까 대충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리냐면요. 선 선택. 어디 갔노?
여기서 볼게요. 끝점을 켜고요. 근처점. 끝점하고 근처점만 켜고, 이 끝점 클릭, 이 근처점을 클릭할 거거든요. 뷰를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프론트 뷰 보면서, 퍼스펙티브 뷰 동시에. 만지는 거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지고, 근처점을 클릭할 때 프론트 뷰에서 이 각도를 잘 봐요. 예쁜 각도가 나왔을 때 클릭하고요. 얘를 미러를 시켜요.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둘 다 선택하고 엔터 또 미러를 시켜요. 이렇게 얘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분할된 애가 얘거든요. 이거 분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트레일 무작위 열고 트레일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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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확인. 그리고 위쪽은 네모를 분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모 선택하고 분해 선택하면은 이게 하나씩 다 떨어질 거예요. 트레일 요거 요거 커브 클릭 커브 클릭, 엔터, 확인.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커브, 커브, 요거, 요거, 엔터, 확인. 여기까지고요. 엔터, 요거, 요거, 커브, 커브 클릭, 커브, 커브, 이거, 커브. 엔터 확인. 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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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되고요. 밑에는 바깥 라인 중요하니까 이 라인이랑 이 라인 맨 처음에 요거부터 시작해서 밑에 선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려놨던 거 직선 취소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어요. 선 요거 선 요거 선 요 선 잘못 눌렀어. 얘랑 너무 훅 지나갔는데 다시 볼게요. 이거 얘랑 얘랑 얘 엔터 이렇게 이거 다 해주시면은 끝나요. 그나마 쉬운 방법입니다. 참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끝.